자, 김민재 이적 사가가 나폴리로 갈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스타드렐이냐 나폴리냐였는데 나폴리 쪽에 확실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이 어제 근데 로익 탄지가 갑자기 이제 그 좀 늦은 시간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좀 늦은 시간에 글을 하나 올리긴 했어요. 근데 이 글의 내용은 스타드렌 나폴리 상황 설명은 다른 기자들이랑 비슷해요. 뭐 레니 뭐 이렇게 했는데 나폴리가 지금 참전을 했고 레이스가 지속 중이다 하는데 김민재 이적 아직 안 다쳤고 적어도 한 개의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영입전에 참가했다라고까지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어떤 구단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죠. 언급을 안 했으니까 지금. 그리고 사실 나는 추측도 안 돼. 어느 클럽인지.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단서. 첼시 아니냐? 첼시? 첼시. 야, 첼시 김민재. 아유, 듣기만 해도 그냥. 첼시 김민재. 그럼 박준석 쌉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럼 유브 바로 사거든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선 추측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로익탄지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아직 이거는 그냥 추측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폴리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유력한 기자들이 계속 이게 약간 상황이 뒤집히는 모양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로마노. 나폴리는 지난주 김민재 측이 스타드렌과 구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폴리 김민재 작업 중이고 이스탄불에서 새로운 직접 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타드렌 쪽이 김민재의 바이아웃 지분을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스타드렌이랑 김민재랑 개인 협상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폴리가 참전을 해서 이거는 나폴리랑 페네르바체 사이에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나폴리는 쿨리발리를 대체할 우선순위인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로마노가 보도를 했습니다. 나폴리가 절실하죠. 센터백들의 숫자도 지금 적은 편이고 쿨리발리가 일단 나갔고 그런 부분 때문에 김민재에게 정말 많이 좀 절실해하고 있는데 의지를 느낄 수가 있네요. 아,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나폴리 김민재 링크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어왔죠. 나는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아니 근데 그때는 쿨리발리가 이적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쿨리발리 있고 그리고 라마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예전으로 올라가면 뭐 코스타스 마놀라스 근데 코스타스 마놀라스는 사실 나폴리에서 안 좋긴 했죠. 네. 결국 뭐 올림피아코스로 가긴 했지만 그래서 나폴리 갔을 때 주전 경쟁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면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나폴리가 지속적으로 링크가 났던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김민재를 오랫동안 봤고 진심이란 얘기죠. 맞아요. 진심이란 얘기예요. 그 관심이 있고 좀 애정하는 팀으로 가는 게 역시 또 좋은 그림이긴 하죠. 맞아요. 디마르지오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쿨리발리가 떠난 후 나폴리는 가능한 빨리 웨스티고르에 이어서 다른 수비수 영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 중이다. 클럽의 UCL 리스트 맨 위에 있는 이름 중에 하나는 페네르바체 1996년생 수비수 김민재다. 속도를 높이고 거래를 성사시켜서 스팔레티 감독에게 김민재를 주기 위해서 나폴리는 오늘 이스탄불에서 공세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영입에 참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 스타드렌과 강력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망한 중앙수비수 이제 김민재를 얘기하는 거죠.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나폴리는 김민재 영입 경쟁에서 선두에 있으며 최종 패스를 위한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페네르바체에서도 데드라인을 좀 설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적할 때?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이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흥민과 김민재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두 명이 이탈리아 감독들하고 소속팀에서 호흡 맞죠. 그러네. 손흥민은 콘테. 그리고 김민재는 이렇게 가면 스팔레티. 이런 그림도 또 그려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저는 가끔 국대 경기 봤을 때 물론 저는 명실상부 에이스는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기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팀을 상대하냐에 따라서는 나는 오히려 김민재가 더 에이스 같을 때도 있어요. 아, 일단 우리는 월드컵 같은 무대에서 사실 수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김민재가 당연히 그 부유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핵심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최전방 손흥민 그 몇 세 소속팀 토트넘 잉글랜드 근데 김민재 몇 세 소속팀 나폴리 이탈리아 딱 이렇게 하면 이게 간지거든요. 그렇죠. 옛날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맞아 여기 황희찬 울버햄튼 아 그래 황희찬 울버햄튼 이재성 마인츠 네. 자 그래서 이게 터키 언론 쪽의 보도를 보면은 그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그런 거 있어. 이제 김민재 얘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팀들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봤어요. 스타드렌이 어떤 팀인지, 그래서 나폴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 김민재 이제 이적 링크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도 비교를 했단 말이야. 나폴리 센터백 라인하고 김민재하고 스텝 비교도 해드렸어. 맞아. 그리고 어제 이제 나폴리 소식 물론 이제 제가 어저께 깜빡하고 웨스티고르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다뤄볼 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폴리 센터백진이 누가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김민재 관련해서 우리가 뭐 아마 가면은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 영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나 더 볼 거는 그거예요. 어제까지는 스타드렌 쪽이 되게 가까웠습니다.
바이아웃 얘기도 나왔고 지금 거의 이제 뭐 선수 개인 협상에 들어가고 있고 김민재도 뭐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감독 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베이징구안에서 브리노 제니시오 감독. 그래 베이징구안에서 김민재 지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민재가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게 이상한 그림이 아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나폴리가 이제 김민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영입 작업에 들어갔느냐. 나폴리가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선지급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얘네 우리 협상을 합니다. 근데 당신 페네르바치예요. 네. 근데 스타드레는 이미 아 저희가 바이아웃 해서 김민재 데려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폴리 온 거죠. 우리 선지급할게요. Of course. 선지급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드레는 쪽이 얘기를 한 건 그거예요. 분할 지급. 아, 스타드레는 분할 지급. 일부는 선입금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분할로 주겠다. 그러니까 뭐 페네르바치 입장에서는 오케이. 근데 나폴리가 나와서 아니 우리는 다 일시불로 땡겨줄게요. 현금 막치기. 그러니까 네. 페네르바치 입장에서 그런 거야. 렌한테 가가지고 얘네 전액 다 입금한다고 하는데 니네도 전액 다 줘. 왜냐면 어쨌든 지금 당장 현찰 그렇죠, 받는 그렇죠. 게 좋으니까. 나폴리 입장에서 그게 이득인데. 똑같은 페네르바치 페네르바치 입장. 아 페네르바치 입장에서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김민재 바이아웃 렌이 분할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제안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우리 전액 현금 달라 원한다. 그래서 렌이 원래는 그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내걸었을 때 페네르바체도 그럼 개인 협상해 우리 어쨌든 바이아웃 오케이 개인 협상 이제 들어가 너희끼리 이제 알아서 협상해 라고 했는데 나폴리가 이제 여기에 참전을 한 거죠. 그래서 전액 선불 지급이고 만약에 너네 더 필요해? 가격 올릴게. 그러니까 바이아웃보다 우리가 더 추가로 얹어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폴리가 그만큼 김민재를 위해서 공을 들이겠다는 뜻이고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스타드레인이 결국 이제 페네르바체의 어떤 입김을 맞춰주려면 나폴리와 거의 동등한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스타드린이 따라갈 수 있을지가 지금 변수긴 하겠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이제 FM을 하다 보면 꼭 우리 팀에 괜찮은 선수를 분할 지급으로 찔러보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존나 열받아요. 떠보는 거지. 하지만 저도 분할 지급으로 찌르게 합니다. 왜냐면 돈이 당장 없기 때문에. 아니 왜냐 할부라는 좋은 개념이 있는데 맞아. 무조건 일시불로 이제 때려박는 거는 앞으로 이적 시장 어떻게 보낼지 되게 너무 많은 차질을 주니까. 근데 페네르바치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분할 지급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전액 선불로 땡기는데 야 너네 돈 필요해? 더 얹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얘기하죠. 그러면 나폴리죠. 저 죄송한데요. 이쪽에서는 더 땡겨준다고 하거든요. 그 혹시 입찰 더 하실 의향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경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페네르바체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타드렌한테는 오늘 밤 17시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23시였어요. 이게 운명적인 마감일이 주어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렌이 이 종류 전액을 선불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페네르바체는 나폴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최신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폴리가 지금 개인 협상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제 그 마감일이라고 했었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쵸. 지금.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아침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식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면은 바로 쓰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어요. 이 풋 이탈리아에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를 인용해가지고 나폴리 스쿼드나 뭐 김민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는 웨스티고르가 이제 500만 유로의 이적을 앞두고 나폴리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적 비용이 500만 유로고 여기에 보너스로 300만 유로 정도 붙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까지. 그래서 지금 나폴리 센터백진이 어제 얘기했었던 라마니 여기에 웨스티고르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잠깐 언급한 루페르토는 빼고 여기에 주황제주스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김민재가 나폴리 합류를 하면은 새 시즌의 주전 수비진은 라흐마니 김민재 이렇게 두 선수가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여기 이제 웨스티고르랑 주황제주스 왜냐면 지금 김민재 이적료로 거론되고 있는 게 1800만 유로의 바이아웃이에요. 근데 이 1800만 유로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사온 선수를 주전으로 안 쓴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민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를 주전으로 쓰는 팀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일 것이고. 그리고 웨스티고르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만 유로예요. 김민재랑 거의 이적료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두 선수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라흐마니 김민재로 갈 것 같다고 보고. 그리고 웨스티고르가 어쨌든 영입될 때부터 현지 기자들이 아예 그냥 백업 자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노와 임대 가가지고 뭐 그냥 나름 그냥 전향해서 세리에 무대 적응했다는 그런 메리트는 있는데 일단 김민재가 터키 무대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압도적이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터키 리그랑 레벨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응 문제는 저는 웨스티고르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적료를 생각했을 때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판이 나폴리가 김민재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걸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주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 라흐마니도 좌우측이 다 되고 김민재도 좌우측이 다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김민재는 쿨리발리 대체하는 왼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리고 라흐마니가 오른쪽 이 구도가 완성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 저는 조금 더 왼쪽에서 이제 김민재의 장점은 뭐가 있죠? 뭐 이 선수는 저는 사실 컴플렉트 수비수라고 보긴 합니다만 일단 피지컬 좋고 그리고 이 선수가 발이 빠르고 커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페네르바체 뛸 때도 동료 센터백이나 이 윙백들이 전진했을 때 그 공간 커버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넓게 커버했죠. 근데 지금 나폴리의 좌측 풀백이 누구냐? 첫 번째는 마리오 후이. 후이. 굉장히 공격적인 네. 롤을 많이 맡았고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가 있습니다. 헤타페 마티아스 올리베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우리 우루과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월드컵 한번 봅니다. 올리베라 존나 공격적인 레프트백입니다. 왜? 이 선수 원래 윙어예요. 네. 윙어에다가 내려온 케이스라서 엄청 공격적인 좌풀백이라서 만약에 헤타페에서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선수 나폴리 와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롤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죠. 저는 이런 공간을 김민재가 좀 커버를 해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봐요. 야, 쿨리발리 대체자라고 하니까 뭔가 웅장해지네요. 웅장해지죠. 쿨리발리가 실제로 마리오 후이가 이제 올라갔던 뒷공간을 되게 넓게 커버를 해서 그 쿨리발리 특유의 넓은 수비 범위가 왼쪽 센터백에서 나폴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왼쪽 풀백의 수비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쿨리발리가 그런 중요한 어떤 전술적인 요원으로 쓰였는데 김민재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앙 제수스는 지난 시즌 좌풀백 오가면서 멀티성을 보여줬고 3옵션 센터백으로 준수하려고 네. 보였기 때문에 주전급으로 완전히 분류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다. 그래서 김민재 라마니 조합이 아마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나온 소식이 다 여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거는 뭐 오피셜이 뜨면 오피셜 나름 또 이렇게 또 영상 제작을 할 거니까 네 그때 예,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